안녕 친구들, 내 이름은 베리벨 은방울꽃 요정이야. 요정님, 5월의 기운이 충전되었어요. 어머 그래? 그럼 바로 변신해볼까? 실버실버실버벨 체인지. 앗, 가방을 안 챙기셨잖아. 요정님, 이거 챙겨 나가셔야죠. 헉, 고마워. 내 보물 은방울 실로폰을 두고 갈 순 없지. 내 연주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. 오늘도 행복을 전하러 가볼까? 가보시죠, 요정님. 무슨 일인지 서럽게 울고 있는 한 여학생. 무슨 일인가요?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? 그게 네, 다 괜찮으니까 말씀해보세요. 제 최애가 네, 뭐라고요? 제 최애가 군대에 갔다고요. 아, 우와, 제가 이걸 왜 당신한테 말해야 되죠? 어떻게 기다려? 벌써 보고 싶단 말이야. 으앙, 진정해보세요.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. 5월의 요정으로서 당신께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. 갑자기요? 저 지금 우는 중인데? 제 연주를 들으시면 분명 행복해지실걸요? 제 능력이 그거니까요. 믿어보세요. 네. 행복을 가득 담은 연주를 시작한 베리벨. 뭐지?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이 차올라. 그래, 지금 이렇게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. 그러니까 다른 아이돌을 좋아해보는 거야. 어머나? 감사합니다, 요정님. 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. 요즘 투어츠 노래 좋던데 한번 봐볼까? 문제 해결. 요정님, 이거 맞아요? 그럼 저 친구는 또 다른 행복을 찾은 것뿐. 여러분들도 슬픈 일이 있다면 제 연주를 들어보는 건 어떠세요? 오늘의 준비물 도안, 가위, 풀테이프, 테이프, 코팅지입니다. 먼저 1번 도안은 양면 코팅, 2번 도안은 앞면만 코팅해 줄 건데 이 부분은 접어줄 예정이라서 얇은 테이프로 코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코팅지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잔화 밀대를 사용해 한 번 더 밀어주세요. 코팅이 모두 끝났다면 가위로 올려줍니다. 이제 패키지 보관함을 조립해 볼까요? 해당 파츠는 도안 내 표시된 점선을 따라서 접어준 뒤에 로고 앞면이 보일 수 있도록 화면과 같이 붙여주세요. 그리고 보관함 뒷면으로는 배경지를 덧붙여줍니다. 헤어 파츠는 테이프를 사용해서 앞, 뒤로 연결해서 붙여줍니다. 이제 남은 소품 파츠들을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코디해보면 완성입니다. 그럼 오늘도 재밌는 만들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,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